아니 아니 그래도 이거 제 추석 받기만 하고 지난번에 아이고 네, 임 수장 저게 그 청와대 계셨으니까 네, 대통령실 네. 로고 같아요. 봉황문이 이렇게 두 마리 이렇게 있는 네. 로고고. 그러니까 뭐 정확 저 화면에서는 저게 정확하다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. 정확하지 않은 거 정확하다고 말하면 안 되니까. 근데 그렇게 보입니다. 그 모양은요. 대통령 그 로고이고 그리고 저 로고는 대통령이 드나드는 곳에서만 부착할 수 있습니다. 아 그래요? 네. 청와대 내에서도 그 대통령 그 문에도 저게 붙어 있거든요. 봉황 있고 이한 게 그 문은 대통령이 다니는 길에만 그 문양을 들 수 있어요. 일반 비서실에는 못 안 겁니다. 예. 아... 네. 그 매우 신기한 장면이죠. 저도 그래서 지금 자세히 봤는데. 그런 걸로 추측이 돼요. 대통령의 그 봉화문이. 근데 최근에 네. 용산 대통령실은 그 문이 약간 무슨 이렇게 규격이 약간 검찰 문이처럼 이렇게 바꾸긴 했는데 저 문의는 확실한 것은 기존의 청와대였다면 대통령이 없는 곳에는 걸 수가 없다.